장렬하는 태양. 이중 불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을 뜻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1번 열의 장렬, 2번 열의 장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그리기 누리집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오늘 시간 내서 서울 와서 방송국 구경 잘하고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예상외로 성적 좋은 성적 거둬서 기분 좋아요. 좋은 점수는 얻지 못했지만 좋은 기억 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계는 사전에 등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맞아. 달인이 된다면 내 일생 최대의 최고의 좋은 상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우리말 그리기 공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표현과 표기법을 보도록 노력을 했고요. 김인선 씨가 200점 도전합니다. 억지 투정, 억지 소리, 억지 웃음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소리대로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야트박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됐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자! 내 삶의 명약은 우리말이다. 오늘의 우승자 김희선. 네, 오늘의 우승자 김희선 씨입니다. 힘들게 포항에서 올라오셔서 우승까지 하셨어요. 어떠신지요? 남편이 공부하라고 혼자서 뜨거운 뜨약볕에서 나가 일하고 저는 방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고 저는 노래하는 매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남편의 내조, 외조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께서 곰탱이라고 부르세요, 집에서? 예. 제가 아픈 것도 내색을 별로 안 하고요. 또 많이 아플 때에도 눈물은 흘렸지 알아보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참을성이 많다고 곰탱이라고 했습니다. 불러줍니다. 예. 사실 여잔데 곰탱이 말고 다른 말 듣고 싶잖아요. 예. 제가 살아오면서 생긴 것 때문에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예쁜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명이 곰탱이에서 예쁜이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여보, 나 가면 예쁜이라고 꼭 불러줘. 꼭 불러주실 겁니다. 예쁜이 김희선 씨. 감사합니다. 이제 달인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 김희선 씨가 달인이 된다면 제33대 우리말 달인에 오를 수 있게 되고요. 획득 상금 3,195만 원이 됩니다. 문제판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팜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흔히 아무런 이득이 없이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믿지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장사. 대개 이런 일 저런 일을 두고 이판저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이루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비사위? 자, 고비사위 아닙니다. 고비사위는 매우 중요한 단계나 대목 가운데서도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을 고비사위라고 하지요. 여기서는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등이 닿는 부분을 일컫는 고유어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등받이. 이것은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흔히 문득 지나온 세월이 이것처럼 스쳐갔다의 꼴로 쓰이는데요. 이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주마등. 주마등 맞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생활 도구라는 뜻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온갖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고유어는